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제주 9시 뉴스입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제주에는 28만 명에 달하는 방문객이 찾았는데요. 다행히 우려했던 코로나19 확진자 소식은 없지만 제주도는 한글날 연휴도 다가오고 있어 고강도 특별 방역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천수 기자입니다. 제주공항이 귀경객과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배웅 나온 가족은 작별 인사를 건네고 떠나는 가족은 더 함께 있지 못해 아쉽기만 합니다. 많이 아쉽죠. 예, 애들 1년에 딱 두 번 내려오는데 또 즐겁게 여행도 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관광객들은 막바지 연휴를 즐겼습니다. 잊지 못할 추억을 사진으로 남기며 번거로워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제주 와가지고 또 뭐 못 가본 데도 많이 가보고 그래서 되게 좋았고. 지난달 26일부터 추석 연휴 마지막 날까지 제주를 찾은 방문객은 28만 명. 연휴는 끝났지만 제주도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14일에 코로나19 잠복기를 고려해야 하는 데다 9일부터 한글날 연휴가 이어지며 10만 명에 달하는 방문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18일까지를 방역 위험 관리 기간으로 정하는 등 고강도 방역 태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기간 또한 저희들 그 발열 검사라든지 방역 활동을 강화해서 도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객선 등 다수 밀집 시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조치도 한글날 연휴가 끝나는 11일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